자, 그럼 이번에는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게 보낸 기사 중 하나를 골라서 이 기사를 둘러싸고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최원묵 기자와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. 자, 최 기자, 어떤 기사입니까? 네, 댓글이 3천여 개나 달릴 만큼 여론전이 치열했던 기사인데요. 작년 3월 13일에 보도된 문재인 측 침해설 유포자 경찰의 수사 의뢰 강력 대응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. 대선 전 기사군요. 그렇습니다. 오후 4시 44분에 기사가 처음 포털 사이트에 올라간 후 약 5시간 동안 당시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댓글이 주를 이루었는데요. 그런데 밤 9시 30분경부터 분위기가 반전됩니다. 침해설은 아주 의도적인 흑색 선전, 끝까지 신고하고 추적해서 경찰서 소환해 주마 등 문 대통령의 우호적인 댓글들이 대거 올라오는데요. 특히 아직도 모르나 그럴수록 지지율은 더 올라가는 걸 이란 댓글은 공감 300여 개를 받아 베스트 댓글로 뽑히기도 합니다. 자, 그런데 드루킹 일당이 이 댓글 조작을 했다고 추정하는 근거는 뭐가 있습니까? 네, 그 지금 나왔던 댓글들의 인터넷 아이디를 추적한 결과인데요. 예. 방금 전 기사에서 문 대통령의 우호적인 댓글을 주도한 이들은 마포, 조크, 0717로 시작하는 아이디를 썼습니다. 이들은 올해 2월 23일 김경수 의원의 일간지 인터뷰 기사에 신의가 없는 오사카, 김경수는 싫어요 등 뜬금없는 댓글을 달았는데요. 예. 드루킹이 김 의원을 통해서 오사카 총영사 인사 청탁을 했다가 거절을 당한 뒤에 아마도 김 의원을 공격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. 당시만 해도 김 의원과 오사카 총영사를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세력은 드루킹 일당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자, 이 사람들이 과거로 올라가 보면 그 당시에 그 댓글에 집중적으로 또 댓글을 달았던 이런 사람들로 그렇습니다. 추정된다 이런 얘기죠. 네. 자, 그런데 김 의원이 드루킹에게 이 기사만 보낸 것이 아니고 인터넷 동영상도 보냈다고 하는데 어떤 동영상입니까? 네. 김 의원은 답답해서 내가 문재인 홍보한다는 제목의 유튜브 동영상 링크를 드루킹에게 보냈는데요. 세 편으로 이루어진 이 동영상에는 문 대통령이 고등학생 때 소풍에서 다친 친구를 업어준 일화 등이 담겨 있습니다. 이 동영상은 작년 1월 세 차례에 걸쳐서 드루킹이 주도한 단체인 경인선 블로그에 게시가 됐는데요. 자, 김 의원이 동영상 링크를 보낸 정황, 그리고 드루킹이 이 동영상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. 예, 앞으로 뭐 수사할 게 많겠군요. 예, 최현목 기자 잘 들었습니다.